도겸이는 육사시미가 왜 육사시미인지 유래를 알잖아요. 알죠. 얘네들이 이제 64년도 때. 어, 내가 듣기로는 매직 같은 마, 그 맛이라고 해서 나우유시미를. 그... 고맙다 대신 죽어줘서. 아니 나는 그걸로 알고 있슈. 그 육회 먹던 사람이 그 자기 그 뭐냐 개인적인 사심을 채우려고 육사시미. 오. 아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사심이 아닙니다. 오. 뭐 보십니다. 여러분 이거 쌈장인데 이거 만드실 때 집에 고춧가루 있으시죠? 네 있어요. 그걸로 만들면 됩니다. 쌈장 사지 마시고 된장이랑 고춧가루 섞어서 만드시면 됩니다. 맛있습니다. 꼬들살이 왜 꼬들살인지 아시오? 꼬들꼬들해서 꼬들살이 아니요. 그 꼬들살 애들이 얘네들도 이제 살아있을 때 고충이나 힘듦이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지침이 있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많이 힘들다 보니까 서로 격려를 해주면서 이제 애들에게 아 고우! 고우들! 고우들! 뭐라고? 꼬들살은 꼬리 쪽 라인을 진짜? 꼬리 들면 나오잖아. 타다 보니까 연결되는 그 관절들에서 사이사이 나오는 게 그게 꼬들살이래. 그 고기를 잘라냈을 때 꼬들꼬들하게 살아난다 해서 꼬들살이라고 이름 붙여줬고. 이게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바다 낚시 나가시는 분들이 급하게 이제 먹고 가기 위해서 바다에서 잡은 굴비를 말려놨다가 급하게 밥을 갈아먹고 나가시는. 근데 내가 사실 이거를 처음 먹어봤을 때 왜 하필 녹차물일까 생각이 들었다? 녹차물이 더 물보다 건강에 좋아서 그렇지 않을까? 내가 봤을 때 이걸 만드신 분 녹색을 좋아했어. 녹차에서 나오는 토스테스테론 성분이 토스테스테론 뭐라고요? 토레스... 맞아 토레, 뭐 토레스테롤 뭐라고요? 포스트말론 포스트말론 얘들아 승관이가 설명해 준대. 승관아 뭐야?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체지방 분해를 도와주고 토스테론 성분은 피부 미용에도 좋고. 근데 내가 읽었는데 토스토기 토스텔론. 아니 뭐 그러니까 오늘 먹을 음식이 많아. 자 그러면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. 아 가자. 네. 이게 엔첼라다라는 건데 멕시코의 음식이 아니라 엘살바도르이라는 와 맛있어 보인대? 데가 있거든? 거기의 음식이에요. 아 엘살바도르 달리 그건 무슨 소스야 그건? 이거는 녹색 소스. 잠깐 파슬리랑 상추 그다음에 오이 그리고 브로콜리 피망 등등을 섞어 갈아 만든. 어렸을 때 피망 게임 진짜 좋아했어. 이건 야, 먹어보니까 쑥도 있다 쑥. 그 우지야 이 엔칠라다에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어? 하수핀이라는 성분이 어떤 성분이었지? 이게 이탈리아 지역이랑 멕시코 지역에서만 나는 그 풀이 있어. 향신료라고 했어. 향신료. 거기에서 나오는. 들었다. 거기서 우려내는 그 무슨 추출물로 만든 향신료인데. 진짜 정말? 근데 이게 진짜 진통 효과에도 좋고 그래서 병 걸린 사람들이 되게 즐겨 먹는다고 했어. 항암, 항염. 여기야 여기 그것도 많이 들어간대. 뭐. 비타민 K. 지금 K-pop 가수인 K가 필요. 아 이름이 엔칠라고. 아, 엔칠라다야. 엔칠라다 문장이었어. 문장이네요. 엔칠라다. 예. 정한이 형, 브리또가 어디서 유래됐지? 그 브릿 어... 그거 아니야? 그때 우리 여서도 갔을 때 옛날에 디에이트 형이랑 민경 형이랑 계속 이제 불 켰는데 자꾸 꺼져가지고 아유 브리또. 이게 원래 브리또라는 이름이 없었어. 브리또가 내가 정리해 줄게. 브리또가 요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불이 계속 꺼졌어. 그러니까 요리하는 사람들 그 지금 조명이 계속 꺼져가지고 요리를 따로따로 하려는데 그게 섞어버린 거야 이제 너무 귀찮아서. 아 불이 또 계속 꺼져가. 내가 봤을 때 멕시코 쪽에서 히트가 굉장히 이제 히트해가지고 이제 오브리또라는 멕시코 언어가 있어. 오브리또. 어 그게 인사야. 만나면 어 오브리또 이렇게 해서. 한국에서는 여 김밥 이렇게 하는 건가? 이게 또띠아를 튀긴 게 나초야. 진짜? 어. 그래서 이제 또띠아가 이제 이렇게 좀 같이 섞여 이렇게 보기 위해서 붐바이야.
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먹었지? 그러니까 반응도 진짜인지 모르고 하고 말도 진짜인지 모르죠. 그냥 하는 거야. 아 이거 뭐가 진짜야. 진짜인지 모르고. 나중에 얘 편집할 때 그냥 얘가 말하고 있을 때 입에서 오 하고 말하고 있을 때 X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. 확실히 그냥. 야 또 몰라 정한 형이 막 이상한 말 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. 난 이상한 얘기 안 해. 맞죠 이거 그거잖아. 아 방금 전에 보릿굴비 먹었잖아. 그러니까 보릿고기 시절 때 그때 한창 이제 해외 그 문물이 많이 들어오던 시기였었는데 그게 들어오는 빵들에서 그것만 따로 튀겨서 먹기 시작했던 게 나초야. 사실 한국의 유래야. 아 진짜? 나초가? 나 기억난다. 그건 진짜 처음 듣는다. 그게 막 나초가 그거야. 이 음식을 만들 때 이 지역이 굉장히 추운 지역이었어. 나초? 설마 나추어? 나추어. 아보카도에는 일단 하이틴신이라는 되게 효능이 되게 많아. 하이틴신? 하이틴신. 엄청 쉴 것 같아. 먹었을 때 이제 아보카도 좀 부드럽게 넘어가잖아. 그게 좀 이제 기관지에 되게 좋고. 하이틴신. 야 하이틴신 중국어 아니야? 할라피뇨 알지? 할라피뇨 알지. 아, 할라피뇨 왜 할라피뇨더라? 할라피뇨. 할라피뇨보다 일단 내가 타코에 대한 유래를 알려줄게. 오케이. 코라는 친구가 있었어.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야 타코! 이렇게 된 거야. 근데 이게 이 음식에 이름이 없었죠. 야 이거 우리가 한번 사업 한번 해볼래?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타코의 매장이 생기고 이게 이제 진짜 그 음식으로 팔리기 시작한 거지. 그러니까 타코는 타코가 그럼 이제 멕시코에서 그 차에 타라는 게 타야? 아!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타코가 된 거지. 여기서도 할라피뇨의 일단 성분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해 줄게. 크리스톤 라슬라라는 그런 성분. 도리아 없을? 그게 약간 향신료 같은 건데. 아 향신료야 이거. 그거를 근데 먹었을 때 이제 할라피뇨의 효능이 이제. 스페어립 플래터라고. 얘네가 스파링 하다가 나는 그 볼링 선수가 마지막에 스페어 처리 끝내가지고 축하해주는 의미로 스페어링. 그리고 아무래도 블루투스. 그러니까 연결이 될 때마다 블루투스 스페어링. 우리가 반지 끼고 다니잖아. 되게 소중하잖아. 근데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반지를 잃어버린 거야. 아이고야. 그래서 그걸 찾는데 엄마가 괜찮아 여기 스페어링이. 나도 가끔 요리해서 먹는데 진짜 이게 까다로워. 넌 전국비빔면만 만들어 먹지 않아? 이 메쉬 포테이토가 그 미네랄이 풍부하대. 메쉬 포테이토 그거 아니야? 리오넬 메시 선수가 좋아하는 거? 리오넬 메시 선수가 축구하다가 실수로 축구를 하러 감자를 밟았는데 감자가 푹 눌린 거야. 그래서 메쉬 포테이토. 아 어쩐지 발냄새 나더라. 넌 진짜 더티한 개그 좋아하는구나. 야 오늘 진짜 오늘 스트리트 파이터다 우리. 어때요? 스트리트 파이터라고? 스트리트 파이터라고? 왜 갑자기 길거리 싸움꾼을 만들어? 그럼 우리 이제 논현동과 역삼역을 제패했으니까 제패했구나 우리가. 이번에 어떤 동을 가볼까? 딩동 아무리 동을 가볼까? 네.